안녕하세요. 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세빙선 부술새 얼음빙 배선 말 그대로 얼음을 깨는 배입니다. 남극해와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에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말하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40여 척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진수한 아라운호가 있어요. 오늘은 세빙선은 어떤 배인지 그리고 어떻게 얼음을 깨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최초 세빙선 아라운호는 2009년 6월 11일을 진수하여 2010년부터 실 운항에 들어가 본격적인 극지해양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총 톤수 6,950톤, 길이 110m, 폭이 19m인 아라운호는 최고 속도 16노트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아라운호는 1m 두께의 해빙을 부수어가며 3노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해요. 아라운호와 같은 세빙선이 이러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보다 힘도 세고 강해야겠죠. 얼음에 부딪혀도 안전하도록 배의 외벽은 매우 두꺼운 저온용 특수 철판으로 되어 있고 저온 및 세빙 충격에서 배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하고 잘 긁히지 않는 내빙 도료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세빙선은 얼음을 어떻게 깰까요? 아라운호는 배의 아랫부분에 얼음을 자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스 나이프가 달려 있고 뱃머리 부분은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들어졌어요. 6,800마력에 달하는 대형 엔진 두 개를 장착하여 얼음이 얇은 경우는 뱃머리로 밀고 나가고 얼음이 두꺼운 경우 선체 앞머리를 최대 5m까지 들어 배의 무게로 내려치듯이 얼음을 깬답니다. 배의 뒤쪽에는 360도 회전하는 두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얼음이 두꺼워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려우면 후진 또는 좌우 수평 이동이 가능해요. 아라운호는 일반 세빙선과 달리 연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세빙 연구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51종의 연구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극지 환경 모니터링, 대기 환경 및 오존층 연구, 해양 생물 자원 개발 연구 등 극지의 결빙 해역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 과학 기지의 보급품을 운반하기도 하고 결빙 지역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일반 선박의 항로를 개척해줘서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돕거나 선박이 얼음에 갇힐 경우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된 국내 원양 어선 선원들을 태우고 무사히 귀국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아라운호는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국이 선양하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뵙기로 해요.